빛은 되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중심 뭐의 중심? 건축업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죠. 전기 조명이 또한 차지할 수 있는데 가장 커다란 하나의 주된 에너지의 부하를 차지할 수 있대. 어디서? 건물에서. 그래서 줄어들어진 의존, 인공적인 조명에 대한 의존이 만들 수 있는데 상당한 에너지의 절약을 만들 수 있는 거죠. 이것은 성취될 수 있는데 무한 성취될 수 있어? 대체함으로써 인공적인 조명에 대한 필요를 물로 대체함으로써 햇빛으로 대체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. 햇빛의 요소, 아까 주광률이라고 했지? 주광률 뭐예요? 2%나 그 이상의 주광률이 줄일 수 있는데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죠. 조명의 빛을 위한. 근데 얼마만큼? 대략 60%만큼 줄일 수 있죠. 근데 그것은 비교되어지기를 뭐랑 비교되어져? 전체 좀 인공적 빛이 비춰진 공간과는 비교돼서 한 60%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. 네. 그러나 성취하는 것, 뭘 성취하는 것? 햇빛의 레벨을 성취하는 것, 뭘 통해? 건물을 통해 성취하는 것은 요구하기를 뭘 요구해? 주의 깊은 계획을 요구하죠. 분명히 깊이 안쪽으로 디자인하는 것이, 건물 안쪽 깊이 디자인하는 것이 성취하지 못하겠죠. 햇빛을 건물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걸 성취하지 못하겠지. 저역적으로 외주구역의 깊이 6m의 높이, 즉 두 배인데 뭐의 두 배? 천장과 바닥의 높이의 두 배인 한 6m의 그것이 잠수를 못 낼 수 있는 거야. 햇빛이 비춰질 수 있는 거지. 6m 안까지는 빛이 들어온다 이런 거지. 그래서 건물인데 어떤 건물? 12m 이상으로 더 깊은 건물들은 아마도 요구할 텐데 뭐를 요구할 거야? 더 많은 인공 조명을 요구하겠죠. 그러나 더 어두운 중심부는 종종 지정되고 할당되어지는데 뭐로? 서큘레이션 공간으로 지정되는 거. 서큘레이션 공간이 뭐니? 순환 공간? 무슨 말이야? 통로 공간? 통로 공간? 근데 그것은 요구하기를 뭘 요구해? 단지 낮은 레벨의 빛만 요구하는 거죠. 다른 더 어두운 계획 공간은 차지될 수 있는데 뭐에서 차지될 수 있어? 세컨드리 스페이스. 부수적인 공간으로 차지될 수 있는 거지. 뭐 같은 공간? 서비스 지역이나 화장실 또는 창고 지역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.